자, 이번에 이제 볼게 이제 난징 조약인데요. 이 난징 조약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처럼 이 불평등 조약 중에 하나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볼게요. 뭐 1조는 뭐 그냥 서로 이제 의례적인 얘기고 2조부터 볼게요. 자, 지금부터 대한계는 영국 인민이 가족과 하인을 이끌고 대청 연해 지역에 강조, 이거 강조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추가 개항된 항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모이, 푸저우, 니포,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에 기구하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무역 통상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영파는 예전부터 명나라 때부터 이제 그 주로 대교섭을 하는 창구로 이용을 했죠. 가만 무역 같은 것들 했고 일본하고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양주의 한 지역이었어요. 이 상하이가. 근데 이때부터 이제 크면서 지금은 아마 중경 다음에 큰 도시일 거예요. 상하이가 한 3,800만 정도 되더라고요. 예. 다섯 항구를 기구하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무역 통상을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대영국 군주는 영사나 간사 등 관리를 등의 관리를 해당 다섯 개 항구 도시로 파견 설치하여 상업 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기 해당 지역 지방관과 공문을 통해 왕래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인들은 하여금 다음에 나열한 예를 따라 분명하게 하물쇠나 송방 요금 등의 비용을 납부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3조는 홍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홍콩. 자, 영국 상선은 바다의 먼 길을 건너오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수리할 경우가 자주 있는데, 능당 연해의 한 곳을 주어 선박을 수선하고 필요한 자원을 저장할 곳으로 상쾌해 줘야 한다. 지금 대항제는 홍콩섬. 이 홍콩섬은 이 아편전쟁 때 영국이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야. 아편전쟁 기간 동안 영국 군대가 여기에 주둔하면서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었던 섬이죠. 대항제는 홍콩섬을 대영국 군주와 앞으로 그 군주의 지위를 세습한 사항에 넘겨주며, 자, 이게 넘겨준다는 것은 조차나 조계의 개념이 아니에요. 잠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향을 하는 거야. 조 땅을. 영국이. 자, 영원히 이를 점령하여 지키면서 평화 때도 법을 세워 다스리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홍콩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동기에는. 원래 홍콩은 이제 홍콩 섬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구릉반도가 있죠. 아홉 개의 그 용이 이게 그 용수를 치는 그런 이제 형상을 한 구릉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신계 지역이 있어요. 신계. 그래서 이제 이 홍콩섬 자체는 이제 여기 그 난징조약을 통해서 환영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경조약 때이 구릉반도 쪽을 이제 환영받죠. 구릉반도를. 예. 그리고 이 신계 지역인데 신계라는 건 새로운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 명칭은 아니고 후에 붙여진 명칭인데 구릉반도가 이제 여기를 이제 신계 지역까지 예전에 구릉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북경조약 때 구릉반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구릉 북부 지역이 된 거죠. 여기만 남았는데 이 구릉 북부 지역을 뭐냐면 1898년에 구릉 조차 조약을 맺게 돼요. 조차 조약. 예. 그래서 예전 관련된 구릉반도나 홍콩선처럼 그냥 영국에 하항을 해라, 영국이 했는데 이용장이 좀 그건 그렇고 다른 제안을 하죠. 예. 그 당시 이제 이용장이 여기 조차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조차를 그때 99년으로 정했어요. 99년. 근데 그때 영국이 그걸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이 99년이랑 반영구적인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야. 어차피 이거 뭐 99년 지나도 내 땅이다 인식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릉반도 북부 지역을 이제 받아들이고 여기를 신계라고 이름을 뭐냐면 정한 거죠.
그래서 이 구명보도 북부함 여러 이제 홍콩에 딸려 있는 섬들 있어. 이 섬들을 이제 받았던 건데 나중에 이제 그 90, 1899년 그러니까 1997년이 된 거야. 99년이 네, 다가오니까 일단 약속대로 신기는 중국 측에 넘겨줘야겠죠. 여기는 그 조차 지도 중에 준 거니까. 그러면 구둥반도 남부 지역과 그 구둥반도 지역과 그다음에 홍콩성 제국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도 넘겨줘야 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싱계 지역을 넘겨주면 이 싱계가 그 홍콩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둥반도 지역하고 홍콩성 지역이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도시가 도저히 유지할 수 없어. 그래서 영국이 이제 타협을 했죠. 네, 중국하고. 그래서 넘겨주는 대신에 요성을 구둥반도와 홍콩성을 넘겨주는 대신에 일국 양제를 하기로 오랫동안 이게 아마 2030년까지 일국 양제를 하도록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구둥반도와 홍콩성을 영국이 1997년에 신계 지역을 넘겨줄 때 같이 넘겨준 거야. 그래서 홍콩 전체가 반환이 되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홍콩성은 여기 부분을 얘기한다. 홍콩. 예. 자, 그 다음에 대청청 대신 누구 임치서죠. 그래서 이제 임치서는 도강 19년 2월에 대영국 영사관 및 백성들 강제로 강동에 억류하면서 사형으로 협박했고 아편을 내놓도록 하여 목숨값을 삼았는데 지금 그 대항전 이에 대해 양은 600만 원을 원가로 보상한다. 그때 몰수된 아편과 정신적 어떤 그런 어떤 스트레스,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왜냐면 은으로써 600만 원을 원가로 이제 보상한다. 그 내용 있고. 자, 그다음에 제5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공행과 관련된 거예요. 공행. 그래서 여기에는 공행무역을 폐지하는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공행무역 폐지해갖고 영국 상인들은 각항구에 가서 무역을 할 경우에는 어떤 상인과 공행 교역을 하든 상관없이 모두 자유롭게 활용한다. 공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인들을 만나서 중국의 상인들을 만나서 무역을 할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내용은 이제 뭐어그 각자 읽어보시고 뭐이 보상금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그 11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중국 애들이 이제 중화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서양 오랑캐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 아래 보통 이제 간에서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강동에서 보면 이 공행상인들이 이제 그 서양인들이 품을 올리면 공행에서 간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보다는 공행상인을 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갈래를 없애고 이 갈래를 없애고 서양인들이 간과 직접 상대를 하겠다는 거야. 중간에 끼지 않고. 그래서 요에 대한 어떤 문서적 절차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842년 남진조약으로 알려져 있다시피 근대 중국의 최초로 영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으로서 보통 중국 근대사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죠. 이때 이후부터 청은 영국을 비롯하여 서구 열강이나 일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전쟁을 거치면서 패배와 사죄, 거액의 배상 금지분, 영토와 이권 등의 하락이라는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자, 이를 통해서 홍콩의 하락과 중국 각지 항구의 대외적 개방과 조계 소치,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만든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 중국 초부터 주체적으로 관세를 결정함으로써 자국 사업을 보호하는 관세의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막음으로써 한 협정 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부터 얻은 이권을 열강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든 체육대 같은 도입 등 일련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여기 체육대우나 뭐 이렇게 치외법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 관세 자주권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박탈 같은 것들은 요 난징조약 본 내용보다는 그 뒤에 이제 5구 통상 조약이 있어요. 5구 통상 조약 내용에 그 부속 조약에 있는 내용이야. 구체 내용은
자, 이러한 불평등 조약의 체제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전쟁과 조약을 거쳐 완성됐지만 난징조약은 그 출발점이 있을 만큼 더욱더 상징성이 크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국 근대사의 기본적으로 이런 불평등한 조약 체제부터 탈피를 위한 분투로 특정지어진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회곡도지를 보죠. 회곡도지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요거 기출에 나왔던 그 책인데, 회곡도지는 이제 말 그대로 회국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서양이죠. 바다 건너 있는 나라라는 뜻이니까. 서양의 그 어떤 제도나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이 회곡도지예요. 회곡도지는 위원이 전수하는 거예요. 위원이. 이 사람도 이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공양학파죠. 보통 회곡도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양무운동에 뭐냐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양무운동뿐만 아니라 그 예전 기출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랑치차오 같은 범법 자강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왜 랑치차오나 뭐 캉웨이나 다 공양학파 출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양무운동의 양무, 서양의 어떤 여러 가지 문물과 제도들, 이런 말도 이제 그 뭐냐 회곡도지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요때 양무운동에선 이 회곡도지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서양의 장기를 받아들일 때 주로 기술, 그 다음에 무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받아들였고요. 범법제강운동은 기술, 무기뿐만 아니라 그게 제도와 법도 서양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달리한 거죠. 그래서 서양의 것을 받아들일 때그 뭐냐면 어떤 걸 받아들일 것을 그 뭐냐면 해석을 달리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자 오랑캐 장기를 배워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사이지 장기라는 말이 있는데 요때 장기를 그 당시 요 양호학 운동과 범법자강 운동은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회곡도지는 69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 첫째는 전 양강총독의 인치서 상서가 판독한 사주지고, 둘째는 역대사서 명대일의 도지 및 최근 서양 우왕계 지도와 서적이었다. 자, 이것들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하면서 거친 숲을 헤치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식으로 쓴 것이다. 대략 동남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서남해, 인도는 원래 해책보다 늘어난 것은 10분의 8이고, 대와 소서양, 유럽과 아프리카, 북양, 그 다음 외대서양은 원래 해책보다 늘어난 것은 10분의 6이다. 또한 그림과 포로, 그러니까 여기에다 회곡도지라는 건 그림도 같이 그렸다는 걸 이제 알수 있죠. 네, 그림과 포로를 낮줄과 실줄 삼은 데다가 널리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여 논지를 전개했다. 그런 기존의 해도에 관한 관련된 책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기존에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서양 문물을 관련된 책들과 다른 점이 뭐냐? 예, 소개한 책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것들은 모두 중국인의 서양에 대한 번역인데 이 책은 서양과 서양 이 서, 그이 책은 서양인이 서양의 논의라는 것을 번역한 것이다. 왜이 책을 썼는가? 이렇게 했는데, 자, 예전에는 그 회곡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까지 썼던 책 중에 서양에 대한 문물을 소개할 때, 중국인들이 서양에 가서 본 것들 적어 놨어요. 일종의 기행문이죠. 근데 이거는, 서양인들이 서양에 논의했던 것, 여러 가지 제도, 풍물 같은 관련된 책들을 중국 번역한 거다. 그래서 편집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쓴 목적이 있죠.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공격하게 쓰였으며, 일단 이제 중국 애들의 생각은 이의제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랑캐 것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오랑캐 이용해 오랑캐 사역에서 쓰였으며, 오랑캐 장기를 배워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오랑캐 장기를 어떻게 해석했다 해서 양무운동 기술 무기가 되는 거고, 범법자강운동은 기술 무기 외에도 제도나 법 같은 것들, 정치체제도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적을 방어하는 것 같은 경우다 하더라도
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해관계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며, 적과 하이드라는 것 같은 경우나 하더라도 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이해관계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적과 싸우든 하이드를 하든 간에 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옛적의 오랑캐에 대한 통제를 논의했던 사람들은 적의 형세를 내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고 적의 실정을 모두 꿰뚫고 있었다. 그 옛날에 오랑캐들을 이제 뭐냐면 치자고 하고 주장한 사람들도 적이 뭔지 알기 위해서 기록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보고 이 사람들도 적 오랑캐에 대해서 뭐냐면 토벌하기 위해서 오랑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도 서양을 각 교류하고 이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서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서양의 감정이 아니라 서양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이런 것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애국도지를 썼던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보죠. 자, 애국도지는 청만의 학자 관료이자 경세사상과 유명 이원의 저작 가운데 중요한 가운데 하나이다. 예. 자, 그가 이제 아편전쟁 중 도광제의 지시에 따라 강저우에서 아편 추방 활동을 나섰다가 전쟁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실각한 임치서의 위대를 받아 서양 각국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편집 출판한 것이 이 책이다. 그래서 1842년 50권 출간되었고 1847년에 다시 60권, 1852년에 다시 100권으로 증부되었다. 자, 해국도지는 원래 서양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건 점차 강화되는 서구 열강들의 아시아 진출에 대비 해방을 위한 지침을 준비하는 것이다. 해방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쳐들어온 적들 중에 바다도 건너온 적들이 위험하다는 거야. 주로 영국, 뭐 미국, 프랑스 등등이죠. 나중에 일본도 추가되고 여기를 먼저 방어해야 된다는 게 해방론의 주요 내용이고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러시아로부터 공격이 뭐냐면 방어해야 된다는 것이 이쪽 신강 위구르족 있죠. 이걸 방어하는 게 세방론이죠. 예. 그래서 해방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이런 점은 일본이나 조선에서도 크게 주목받은 책이죠. 왜냐하면 이제 해방 자체가 일본이나 조선도 똑같이 이제 처지되는데 주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 서양 열강들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일본과 조선에서도 요 양문 운동을 아니 이 책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뒀어.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캉웨이 말이지만 랑케차오 아니 일방적인 말이지만 랑케차오는 예전에 기초의 사회에서 보시듯이 일본은 그 위원회 하국도지의 영향을 받아서 메이진 유신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조선에 관련된 사료가 있죠. 이건 좀 별도로 조선에서는 이제 그 개화파들이 형성할 때큰 역할을 했던 책이 뭐예요? 여기 앞에서 해국도지죠. 그만큼 이 해국도지는 일본이나 조선에도 영향을 줬어요. 근대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데 어떤 발화점을 하는데 큰 역할을 줬던 거죠. 일본의 조선에도 크게 주목받는 책이기도 하지만 세계 정세에 대한 정보를 독차 제공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변화를 모색하는 문제의식 자체는 당시 중국에서 오히려 그다지 큰 주목을 받거나 정책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그의 사상 견해 이후 양문운동, 헌법 자강운동 시기에 가서야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용 탱진 정책 볼게요. 네, 탱진 조약. 자, 이거는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제2차 중용 전쟁을 통해서 맺어진 거죠. 그래서 탱진 조약은 일단은 이 조약의 중위 제2차 중용 전쟁 통해서 맺어진 건데 그리고 이걸 맺고 나서 이제 끝나고 또 전쟁을 또한번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몇 가지 추가해서 북경 조약을 맺게 되죠. 요 내용인데 자 그래서 탱진조약 내용이 북경조약 다 들어가 있어요. 요 내용이 북경조약은 거기에다가 이제 더몇 가지 더 추가한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2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자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은 이제 외교관 파견이야. 예전에는 주로 영사관을 파견했죠. 영사관은 주로 이제 뭐 상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주 같은 개항장들의 파견해 갖고 주로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민들을 상대로 해갖고 편의나 이런 것들 봐주는 게
명사관의 역할이고요. 근데 여기는 공사관, 대사관이야. 대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걸 어디에 상주하는 거야? 북경에. 그래서 북경에 그 당시 대사관, 그 당시 공사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대천과 대영 양국의 수도에 공사관을 설치한다. 내용인데,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공식적인 평등한 관계를 맺겠다.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그런 의미죠. 물론 이제 난징조에도 있지만, 텐진조에서도 그 내용이 있는 2조에서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대청왕제 대영 군주는 지속적인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친하는 각국 사이의 기존 정상관계를 비춰 또한 적절한 때 병권 대신 저 외교관이죠. 서 파견하며 각기 이제 대청 대영 양국의 수도에 보낼 것수 있도록 약정한다. 그래서 대사관을 파견하겠다. 그 내용이고. 자, 3조 같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외교 관례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서 그걸 개선을 명시해 놓은 건데 이때 뭐냐면 그 예전에 그 황제, 청나라 황제를 맺을 때, 그 암스턴이나 뭐, 맥카턴이나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상기 국외 구대라는 그 간행이죠. 세번 엎드리고 조아리고, 세번 전하고 아홉 번 조아리는 그런 이제 간행들 있잖아요. 예. 상기 구고 가, 어, 그, 참, 생각하는데, 하여튼, 세번 조아리고, 예. 세번 머리를 숙이고 아홉 번 조아리는, 이런 것들인데, 자, 요런 그 관례들을 이제 하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적당히 서로 인사하고, 예의만 차리고, 그냥 하자.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영황제를, 이제 대청황제를 발언할 때, 국채 방해되는, 예우를 요구할 경우는, 거기 따를 수 없다. 우리나라 정통적인 어떤 예법이나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것은 따를 수 없다. 세 번, 그, 머리를 숙이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땅에 박는 그런 것들은 할수 없다 이런 거죠. 상계 구고 고래인가 그럴 거예요. 그 갈래가. 자, 다만 이제 대영 군주가 매번 외교 관원을 서양 각국에 파견하여 군주의 파병을 만날 때 예전에 따라서 그 예전에 건 우리가 이제 생각은 서양식 예전에 따라서 역시 대청황제 안녕하면서 회계성과 건강을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예의는 차려주겠지만 너희들 요구하는 머리 숙이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거는 하지 않겠다. 그 내용이죠. 수도에는 건물과 땅을 빌려 대신 등 관원이 머물 공간을 삼는 경우에는 대청의 관원 또한 응당 이에 협조해야 된다.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8조를 보죠. 8조가 뭐가 있냐면 기독교 천주교 포고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그때 기독교 천주교는 그 당시 남경조약 때, 그 맺을 때, 항포조약이나 이런 걸 맺을 때, 항포나 망화조약을 맺을 때, 그때 기독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해줬어요. 근데 여기는 개항장 안에서만 인정해준 거고, 내지에 들어가고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내지 포교 자유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그 뭐냐면, 포교할 때 너네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내지에 들어가도 해도 방해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아편 전쟁의 원인 중에 배경 중에 하나가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만 볼게요. 그 기독교나 천주교는 원래 선행을 베풀기 위한 방안으로 남을 대하기를 자신에 대한 것처럼 한다. 자, 앞으로 이를 전수하거나 퍼뜨리거나 배우는 사람들 모두 보호하며 분수에 맞게 행동하면서 법을 어기지 않을 경우는 중국 간호는 조금도 각박하게 대하거나 그 활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았다는 것, 내지통상의 자유, 내지포교의 자유를 인정받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권과 관련된 내용이 9조에 있고, 11조는 5개 항구 외에도 추가로 이제 항구를 개항하는 내용이 있죠. 자, 11조 내용을 보면, 자, 광주, 푸주, 아모이, 닝포, 상하이, 요거는 남경조약 때에 개항된 항구죠. 그래서 한국은 이미 난징조약으로 통상에 승인되었지만, 자, 이어 추가 조약이 나와요. 추가하는 항구가 나오죠. 리우장과 덩조우, 타이안, 차오조, 그 다음에
시오주 등 도시에서 도시에서도 앞으로 영국 상인이 어떤 상황과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고 선박과 상품을 수시로 왕래할 수도 허용한다. 저 편리한 대로 건물 빌거나 사고 토지를 빌거나 교회 병원 그 묘지 등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따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방지한 세세한 부분이 여기까지 모두 위통상용의 다소한과 다를 바 없도록 저지한다. 그래서 여기 볼수 있듯이 이제 항구 내에서 건물을 빌리거나 그다음에 토지를 빌리거나 그다음 병원 병원 모지 등을 짓는 문제는 또 예전까지 똑같이 해라. 그래서 이걸 조매권이라고 하죠. 외국인들이 토지를 뭐냐면 빌릴 수 있고 살수 있는 권리를 달라. 항구 내에서. 근데 이게 나중에 북경 조약 때는 이 조매권이 네 지까지 확대돼. 항구 항구 뭐 개항 항구 외에도 네 지까지 확대되기 시작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그럼 이런 걸왜 집었느냐? 항구 왜 개항을 더 추가 집었냐면 그 당시 난징 조약 이후에 항구 개항 5개 항구 개항을 하더라도 영국산 면진물이 잘안 팔렸어요. 예. 그래서 영국산 면진물 잘 팔려면 그 당시 항구를 더 개항시켜서 네 지까지 이제 뭐냐면 그 영국산 면진물 더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 시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영국에서 들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자기 물건을 더 팔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조는 내지권과 관련된 조매권과 관련된 내용이 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텐진 조약은 1858년 6월에 텐진에서 청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든가 체결했다. 자, 여기에서 든 것은 영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 내용 54개 중에 일부이다. 제1차 아편전쟁 후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이후 중국의 개방이나 무역 활동에 따른 수익의 기대만큼 오르거나 진전되지 않자 영국 등은 서양 열강들은 다시 한번 중국에 강요하여 개방의 폭을 확대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마치 1856년 강조만의 청해군이 옐로우라는 선박을 납포하여 옐로 사건 관련된 내용이죠. 12명의 선원을 체포하자 영국은 홍콩에 등기된 영국 선박이란 이유로 분쟁을 확대시켜 마침내 1857년 12월 강조를 공격해 점령했다. 다음해 4월 영국과 프랑스는 주력 함대를 이끌고 북상하여 텐진과 베이징을 위협하게 됐다. 자, 이에 따라 청조는 영국과 프랑스 및 중계를 몽고로 개입된 미국, 러시아 등과 텐진 조약을 맺죠. 더욱더 개방을 당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각계 상대방의 수도에 외교관을 상주하기엔 조항은 청국 당국이 받아들이기 가장 꺼려 하였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도 모두 명시되어 있고 왜그 꺼려했냐면 외국 관원들이 들어와서 자기 그 국경 안에 들어와갖고 자기를 이제 같이 이제 있는다. 그러면 국경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서양 오남캐 애들이 우리 그 국경 수도 와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중화 사상에 좀 어긋나는 행위야. 예.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국경에 대사관이 설치됐죠. 이거는 중국이 예전에 그 어떤 조공 체계를 버리고 서양의 근대적 외교 체제, 만국공법의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만국공법이죠. 그래갖고 요 만국공법 체계 같은 경우에는 텐진조약뿐만 아니라 난징조약, 그다음 우리 강화도조약, 미일 수호통상조약 등 동아시아 개항 후에 동아시아 각국이 서 열강들 간에 맺은 그 조약 체계 또다이 만국공법과 관련된 거예요. 일본이 이제 또 우리나라와 맺은 것도 이 만국공법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틀에서 맺어진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되고 조미수호통상조약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제8조에는 기독교와 신앙의 자유를 확인했으며 9조에는 영국인에게 내지 여행과 통상 거주의 권리를 허용했다. 나가 난징조에 허용된 5개의 항구 외에도 창창강 일대 개방이 지정되었고 아울러 리우장, 덩조우, 타이안, 차오조, 치웅조 등 창창 이남 이북 지역과 이남 지역을 여러 지역이 개방되었다. 그래서 시장을 확대시키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다음 편리한 대로 건물 빌리거나
사고 토지를 빌리거나 교회, 병원, 묘지 등을 짓는 문제도 이 지역에서 전혀 확대됐다. 이 조매권이죠. 한편 텐진주의 비중과정에서 다시 영국, 프랑스, 양국이 강화부 충돌이 발생할 결국 베이징이 영국, 프랑스, 양국에 점령됐고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원명원이 약탈되고 불태워지죠. 예,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명원 대신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 서태후에서 만들어진 이어원이죠, 이어원. 예. 자, 그 결과 이제 체결된 베이징 조약이다. 자, 이를 통해서 종전의 배상금이 증액됐고요. 텐징이 개항장에 추가됐고 바로 앞에 이제 북경 앞에 텐징 있잖아요. 자, 또 영국은 홍콩을 건너편에는 주둔반도, 아까 이제 구둔반도를 홍콩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그 중재한 대가로 그 당시 이제 그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동북의 서북권 국경을 다시 정하고 흑룡강 북부와 우수이강 동쪽, 오늘날 연해주 땅이 이제 뭐냐면 그 러시아 넘어가죠. 예, 그래서 청교부터 얻어내기도 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태평천국의 토지 제도를 볼게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천초 전무제도라고. 자, 이 천초 전무제도는 이제 예전에 뭐 삼국시대 때 어떤 평등주의 이런 것들을 쭉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지들 어떤 분분상사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또 토지제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또 행정, 정치, 어떤 여러 가지 체제가 같이 복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실시한 제도는 아니고요. 그냥 태평천국군이 남경을 점령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사례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전문 비슷한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도가 실시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한번 요거 다 읽긴 좀 그러니까 내용만 좀 보면 요 정도만 읽어볼게요. 예. 자, 모든 토지는 구등급으로 나누고 그 토지는 일무에 대여해서 조생종, 만생종 법을 조합해서 1200건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를 상상정, 그 다음에 1100건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를 상중정, 1000건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를 상하정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 900건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를 중산, 뭐 해갖고 토지 수확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 토지를 분배할 때 인구에 따라 사용하며 남녀를 묻지 않고 가족 수를 계산하여 사회 많으면 많게 적으 많으면 많게 적으면 적게 나눠 주되 구등급을 토지를 적당히 섞는다. 그래서 1등급과 구등급의 토지를 어떤 사람한테는 1등급 토지로 두고 어떤 사람은 구등급 토지로 두는 게 아니라 서로 적당히 섞어서 비옥도가 높고 낮은 토지를 같이 이제 갖게 한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 한 집에 여섯 사람이 있으면 세 명이 좋은 땅, 세 명이 나쁜 땅을 주어 나쁜 것을 절반 이렇게 섞이게 하고요. 물론 예, 좀덜 읽을게요, 여기. 예. 물론 천하의 토지는 천하의 사람들에게 경작을 할 것이고, 요게 이제 약간 경자 유전의 원칙이 깔려 있죠. 자, 이곳이 부족하면 저곳을 옮겨 경작하게 하고 저곳이 부족하면 이곳을 옮겨 경작하게 한다. 자, 천하의 토지는 홍작을 서로 융통할 것이고, 이것이 흥작이면 저것이 풍작으로 이곳은 흥작을 구하고, 저것이 흥작이면 이곳이 풍작으로 저곳은 흥작을 구한다. 자, 이렇게 천하 사람들이 모두 천부상주 항사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항사제의 그 커다란 은혜를 입도록 노력한다. 자, 밭이 있으면 밭이 갈고, 음식이 있으면 같이 먹고, 옷이 있으면 같이 입고, 돈이 있으면 같이 쓴다. 어떤 사람이든 모두 균등하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따뜻하게 입고 배불려 먹을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태평천국 이상한 사람은 사회제도를 제시한 강령과도 같은 문건이 바로 이 천초전무제도다. 자, 이 문건은 태평천국군이 남경을 점령한 다음에 1153년 무역이 가능했다. 여기에서 평균주의적 지향이 가장 드러나게 일부만 제시하고 있다. 밭이 있으면 같이 갈고, 음식이 있으면 같이 먹고, 옷이 있으면 같이 입고, 돈이 있으면 같이 쓴다. 자, 어떤 사람이든 모두 균등하게 하여 한 사람이 빠짐없이 따뜻하게 입고 배불려 먹을 수 있다고 나는 그 중국의 정통적인 농민발랄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은 대동사회, 즉 평등주의 사회 모델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 천주전무제 전체 내용을 보면
단순히 복구주의적 평등주의자만 대상이 아니라 엄격한 간민의 구분과 좀비, 상하의 차별 지향은 일종의 전제주의적 사회 모델을 성격을 띠고 있다. 자, 또한 천조정부 제도는 실제 태평정부 멸망할 때까지 수도 정한 난징 주변 지역에 둘러싸고 청주가 끊임없는 영토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이 옮겨질 겨를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된다. 대신 실시된 것은 종래 토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지주로 세금을 받아 군사 비용과 식량을 충당한 정책이었고, 그 천조정부에서 실제 시연의 조건이 전혀 갖추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지주하고 소작인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지주편을 들었어요. 태평정부군이. 예. 왜냐면 지주한테 편을 벗겨야지 지금부터 계속 지세를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자, 또한 객관적 상황을 제쳐두고 이와 같은 제시한 내용만 보더라도 현실사회 그대로 적용하거나 시행하기엔 너무 장애가 많다는 거죠. 공상적 요소가 풍부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실시한 제도보다는 태평천국군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는 어떤 지향점, 꿈꾸는 사회의 어떤 지향점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태평천국 반란군을 토벌한 경무원 내용이죠. 중국군인데, 자, 이 주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태평천국을 이제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왕조에도 뭐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예전부터 중국의 정통 사회를 유지했던 유교를 무시했다는 거야. 유교를 부인했다는 거죠. 유교는 명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만히 놔둬서 안 되겠다. 어떻게 상강오륜을 저버리고 세상을 유지할 수 있냐? 그래서 이 태평천국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뭐다 평등하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상강오륜의 유교적 질서에 맞지 않고 얘네들이 뭐 유교를 그 공격하고 유교 공자상을 공격하고 우리는 이거는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항용을 조직했죠. 그래서 중국의 신사들이 이제 항용을 조직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군이라든지 초군이라든지 뭐 해군 이런 것도 조직했고, 여기에 이제 경문에 썼던 중국군은 상군을 이제 조직했죠. 해군은 이용장이 조직했고, 초군은 자룡단이 조직하고, 막 이런 항용들이 조직했는데, 이 항용들은 이제 태평천국 공격해서 태평천국군이 약화시킨 데큰 역할을 해요. 이 항용이.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폭우입니다. 역적 홍수현, 양수천. 양수천은 이제 그 당시 2인자였죠. 자, 반란을 일으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생명이 살해되고 유인된 주연은 5천리에 미쳤습니다. 자, 요술 시대 시절부터 대대로 성인이 명교를 유지하고 사람다운 도리를 염두에 두며 질서를 세웠습니다. 자, 이때 명교당은 유교적 도덕적 가르침을 뜻하죠. 자, 이리하여 군신 부자 상하 좀비의 질서는 모자와 신발의 위아래 뒤바뀌어선 안 되는 것처럼 전형이 지켜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태평천국 반란군은 이 자신의 상제주를 내세웠고 이런 걸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태평정부의 반란군들은 이들 월비라고 하는데, 이 월비라는 것은 그 당시 강동성, 강서성 양강 지역을 월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월에서 날뛰던 도둑대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태평천국인이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강서성에서 출발했잖아요. 강서성 금전촌에서 출발했던 부대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태평천국 반란군은 외국 오랑캐가 시작될 것을 받아들여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천주교의 가르침을 숭상하고 가짜 군주와 제상에서 아래로는 병조이나 작별이까지 모두가 형제라 칭하며 단지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백성의 아버지는 모두 형제이고 다른 백성의 어머니는 모두 자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했고, 상제교의 교리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고요. 사대부는 공자의 경전을 읽을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의 주장이나 신약성서만 높이 쳐들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천 년 예인륜과 시서를 대표하는 그들 모두 일절 멸종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건 시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뭘 의미했어요? 예인륜, 다 유교를 의미하죠. 이것은 우리 대청의 비상 상태뿐만 아니라 왕조에도 문제가 있지만 중국 정총에도
문제는 지금까지 중국 정통을 유지했고 사회질서를 유지했던 유교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천지개벽 이제 명교에 있어 본족도 없는 거대한 비상상태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공자, 맹자께서 구천 지하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을 읽고 문자를 아는 사람이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동력을 모아서 항용을 조직했던 거죠. 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태평천국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경모원의 저자 중국부는 후남성 상상형 출신으로서 주제학자이자 문장가 유명했다. 자, 태평천국군은 호남을 진출했을 때 예부 우시당에 자리에 있다가 모친상을 당하여 마침 기양하여 상을 치르던 중이었다. 자, 태평천국이 호남을 지나 호베이성으로 넘어 우창하자 청주의 황제로부터 단련을 조직한. 단련은 이미 태평천국 운동 때부터 조직됐던 거죠. 그 당시 파기나 항용군이 노경군이 무력해지니까 요걸 이제 조직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조직한 거예요. 요때 이제 단련 항용이라고 또 하죠. 자, 단련을 조직해 토비를 진압하려고 지시를 받아 마침내 태평천국군을 진압하는데 결정적 공을 세운 우용군인 상군 지역 명칭을 땄죠. 상군을 조직하는데 착수하게 되었다. 자, 그는 같은 고장 출신의 신사나 독소인을 간부 삼고 그들을 중심으로 현원 지연을 억류해온 하급 간부의 병사를 추문하고 높은 군료를 지급하면서 결국 상군을 태평천국과 대적하고 마침내 그걸 진압한 강력한 군사를 키우는데 성공했다. 왜냐, 서로 알고 지내야지 군대의 단합력이 강해질 거 아니야. 거기에다 월급도 주니까 많이 주니까 상당히 이제 군대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 이제 높은 군료는 어떻게 해서 지급했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지역의 이금, 통행세를 바탕으로 지급을 했던 거죠. 그걸 걷어서. 자, 이 경문은 바로 이 상군을 조직하는 데 나서면서 태평천국 반란이 단순히 정통적인 옥림 반란이 아니라 서구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이단으로 청주라는 하나의 왕조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서 중국의 유교적 지배체제 나가 중국의 정통문화 자체의 정면으로 도전을 위협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식 그 철공사 기계 설치에 대한 상주문 이용자의 상속문인데 요거는 교과서 사료도 많이 나와요. 양국운동 나올 때 양국운동 때 관련된 건데 태평천국 운동에 진압하고 난 한인 관료세력들이 태평천국 운동 진압할 때 그때 서양식 무기를 많이 또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한번 써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무기 제조나 무기를 만들려면 철강성 같은 철공소도 만들어야겠죠.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소문을 올린 게 이제 그 내용이야. 지금 이용장이.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앞부분과 뒷부분만 좀 읽고 할게요. 너무 내용이 많네. 예. 자, 기계 제조란 이 일은 오늘날 외국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한 바탕이 되며 자강의 근본입니다. 총리화문. 이 총리화문은 이제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기구죠. 그래갖고 이제 주로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처리하는 아문이 총리화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실권자였던 공치왕이 총리화문 장관이 되었죠. 총리 대신이 됐던 건데, 자. 총리화문의 상주문에 이것을 서술한 것이 아주 상세함으로 이에 대해서 황상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때 황상은 누구 계세요? 동치제죠. 근데 실제로는 서태후가 이제 뭐냐면 통치했던 때고요. 대체로 신이 애써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서양의 기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서양의 기계는
농경이나 직포, 인쇄, 도자기가 제조 등 용구 등 모두 제조할 수 있고 백성의 생계와 그 다음에 일상 용품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원래부터 오로지 군사당의 무기만을 위한 것 만들지 아니한 점이다. 자, 이 기기의 뛰어난 점은 문이나 불의 힘을 빌려 인력과 자재의 낭비를 줄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는 이제 물과 불이라니까 수력이나 뭐 증기관을 이용했던 걸알수 있죠. 자, 그건 단지 화살을 쏴서 하늘을 당기고 톱니가 서로 맞물려 힘을 주면서 한 곳이 움직이면 그에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 형태는 아주 분명하게 볼수 있고 그 이동과 법칙도 또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문물 제도는 외양의 양만의 풍습과 전혀 다르고 치평을 이루고 나라를 유지하고 제업의 완전 잡업의 아주 튼튼한 기초를 굳히고자 하는 방법은 당연히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대로 유지하는 문물 제도나 이런 풍습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얘네들 표현은 중체에 해당하죠. 중체. 그렇지만 위기의 안전을 돌리고 허약함을 강력함을 바뀌는 것은 전적으로 기계 무방에서 제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건 선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그 밑에 부분 각자 읽어보시고 한번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이웅장의 이상규문은 제목 그대로 양무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무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이웅장의 서구식 근대에 대한 이해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 양무운동은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그래서 큰 공을 세우고 힘을 얻게 된 한족의 고위 지방관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일종의 근대 운동이다. 서구적 과학기술과 근대의 효과와 우월성을 눈에 띈 이들 한인관료는 총과 대포 등 서구식 무기와 군사조직, 훈련 방식을 도입하여 태평천국을 진압에 이용했다. 나가서 그 초기에 군사공업에서 전차 민간공업 확장시켜 나갔다. 즉, 국가 군사적 강력함을 추구해서 구부 경제적 부유함의 모색을 전환이 양무운동의 특색 가운데 하나로 이르기도 했는데 이용장은 이 상주문에 그러한 전환을 대한 사상적 뒷받침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 양무운동에서 도입된 대상이 된 서구의 과학과 기술이 단순히 군사적 효과를 지닌 것만 아니라는 지적이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술, 과학 기술을 받아서 무기를 강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생산 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 공장을 만들어갖고 백성들 이동 것들, 물건들 많이 만드는데 이용하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만국공법 관련된 내용들요. 예. 이 만국공법은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자세히 나와요. 이 만국공법은 국제법이죠. 그래서 서양의 국제법들을 원리원 마틴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도움을 받았고 한문으로 번역한 책이에요. 근데 이 만국공법이 이제 그의 책 이름뿐만 아니라 뭐야 그 서양 동아시아 각국의 국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만국국법의 이름으로 국제법 인식돼서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는데 만국국법 관련된 내용은 이거 너무 많아갖고 좀 읽긴 그렇고 관련된 내용이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서 좀 보기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내용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이 만국공법은 그 당시 이제 원리원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중국 주재 미국 공사관 중국 통상 원리원 마틴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번역한 책인데요. 하지만 완역이 아니라 생략됐거나 추가된 내용도 있고, 자, 위의 자료는 내용도 있다. 위의 자료는 대등한 주권국가들의 상호 승인하에 형성된 국제사에서 국가의 위상과 권리, 의무를 밝힌 부분이다. 자신은 천하 유일의 중국 종주국으로 하고 나머지 국가를 모두 그 번속국이나 외이로 간주하던 중국인들의 중국 중심의 천하관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논리였다. 조선에도 거의 그랬는데 일본은 이를 즉각 수입하여 이듬해 복화가 가능했고 1868년에 일본어 번역됐다. 자, 이 국제법의 논리는 동아시아의 정통적인 중국 중심적 천하 질서 형성이나 그 바탕을 이루는 이념을 깨뜨린 데 무기들 사용할 수 있음을
활용될 수 있으면 간파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그걸 왜 그냥 이 책을 적극적으로 뭐냐면 확산시켰고 일본을 번역했던 그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국 중심적 국제관계를 깨고 동아시아 관계를 만국공법에 입각한 국제관계를 만든 다음에 일본이 거기에 우위를 점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학채용에 대한 논의, 풍계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풍계문은 양무파 관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이 여기에도 이제 볼수 있듯이 중체 소형적인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의 천안은 이미 하상주 3대 천하의 비열 만한 것이 못 된다. 지금은 지구 구만리에 걸쳐 배나 수레를 통하지 않은 곳이 없고 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없다. 서양의 지도에 그려져 있는 나라는 100개의 아래가 아니며 그 100개의 나라 가운데 이미 번역되어 있는 책은 고 명말 이탈리아와 현재 영국 두 나라의 책 수십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중국어 번역된 책은 몇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서학을 채용하려고 한다며 강동과 상하이 각기 번역 공소를 설치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동문관 같은 것들이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번역을 해야지 그 서양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가까운 지역 15세 이하의 총명한 문동을 골라 그 장학금을 배로 지급하고 기숙사를 머물면서 공부를 하게 하되 서양인들을 초빙하여 각국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도록 하고 내지의 명사를 초빙하여 경사 등의 학문을 배우게 하되 산학을 익히도록 한다. 수학을 익히도록 한다는 거죠. 무릎 한문이라는 것은 경세재민의 근원이다. 경세라는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거죠. 예. 사마천은 정치를 논하면서 후황을 모범을 삼는다. 라는 것은 시대가 자신에 가깝고 풍수의 변화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논의하는 내용이 친근하게 시행하기 쉽다고 하였다. 나는 오늘날 응당 각 외국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 외국은 외국은 시대와 같이 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존재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만의 독자적인 부강을 이룬 것은 어찌 서로 비슷하고 실행하기 쉬운 장점이 크게 두드러진 결과가 아니겠는가. 만약 중국이 윤선명보 원본을 삼고 각 국가의 부강 지수를 가지고 이를 보강하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볼수 있듯이 중체 서형적 논리가 나와 있죠.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풍계문의 이 서학채용에 대한 논의는 양무운동을 추진한 양무파 관료들의 어떤 신사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유 중에 하나이다. 자, 풍계문은 그 장수성 저희 우현 출신의 진사로 한림 원편수를 지낸 바 있으며, 그다음 1853년에 태평천국군이 그 난징을 점령하자 수조를 지키기 위해서 단련을 조직하고 대항했고, 1860년에 이후는 상하이로 피난하였다. 1863년에 순조의 이용장에 회복되자 수조가 이용장에서 회복되자 이후 그의 막내로서 지내면서 양무운동의 추진에 종사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그 지방에 근거한 신사로서 입장과 양무운동을 추진한 이를 떠맡는 관료의 보좌관으로서 입장이 교차하고 있다. 자, 이 글에서 그는 단순히 언어 습득의 차원을 넘어서 이를테면 산학을 기반으로 하고 이는 서양 학문의 명분 도입을 위한 학당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의하고 있으며 그는 가운데 중국의 윤상명구의 원본을 삼고 각 외교의 부강지수에 가지고 이를 보강한다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는가 하여 이른바 중체서형적인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서구의 근대적 과학기술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정통적 유교 가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제안은 서학의 수용이 완강하게 거절하는 반대파에 대응한 논리로서 유용한 의미를 지녔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과 세방 논쟁이에요. 해방과 세방 논쟁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동양사 개론할 때좀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자종당의 주장인데
자중당은 해방파가 아니라 이 세방파에 속하죠. 주도 이제 해방파는 양무파 관료들이에요. 세방파는 양무파 관료들을 반대했던 그 보수파 관료들 얘기하는데, 이 자중당은 좀 특이하게 이 사람은 양무파 관료이면서도 해방을 주장한 게 아니라 세방을 주장했어. 그래서 서북 변경, 주도 이제 그 당시 신강 위구르 지역 있죠. 그 신강 위구르 지역을 방비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을 막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신강 위구르 지역은 이제 뭐냐면 반란이 있었죠. 예. 그래서 야쿠브 백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 야쿠브 백의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해방을 주장했던 이제 이용적 예산은, 아, 신강 지역 그냥 러시아 같은 말든 독립하든 말든 내버려두고 그냥 주면 되지. 그런 필요 없는 땅을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냐? 우리는 주로 해외로부터든 바다로 건너온 그런 영국이라든지 미국, 프랑스 같은 서양 오랑캐들을 방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결국 해방 세방 논의를 하다가 결국 양쪽이 다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세방파를 주장했던 자중당이 저기 신강 위구르 지역을 이제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결도 받아들여서 복권함대니 뭐 북양함대니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 관련된 사료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가 생각컨대 지금 행할 정책과 정해진 기본 방침은 동방에 대한 해방이고, 그 다음에 서방에 대한 세방입니다. 양자는 마찬가지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해방을 논의하는 사람 가운데는 목전의 전세의 서역에만 오히려 힘을 쏠 여유가 없고, 또한 서역은 그 번강에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가 진치에 깨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 군대를 철수시켜 서역의 불필요한 군량을 해방으로 돌리도록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세방을 논의하는 사람은 러시아인들은 교화하고 우리 빈틈을 노리고 있으니 전력을 서역 제하도에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서북의 위험이 사라지면 동남의 방어도 저절로 견고해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화된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논의한 것이지 개인적 입장에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에도 국량을 옮기는 것을 정지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우루무치가 회복되기 전에, 우루무치는 이제 오늘날 신강의 중심 도시죠. 여기.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루무치는 신강 지역은 그 당시 서북 그 서역 지역에 있는 위구르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 당시였어요. 예. 자, 우루무치가 회복되기 전에 철병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당연하고, 우루무치가 회복된다고 해도 경계를 명확히 정하고 파견 부대들 방어 부대도 교체하면서 우리 영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강 지역에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신강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그 지역의 국경선을 확실히 이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정세를 이용해서 이 지역에 대한 방어 강화. 이때 이 지역은 누구에서? 러시아죠. 방어 부대들 각지로 배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가령 지켜야 할 지역을 좁힌다 해도 부대는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부대에 증강되면 국량을 삭감될 수 있을 수 없습니다. 부대는 증강된다면 국량의 삭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대를 더 늘려야 된다, 군대는. 신강 지역을 확실히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이제 늘리고, 군대가 늘어나면 식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군량도. 자, 동남 지역의 경제적 부를 유통하여 주입하지 않으면 병강의 수비군을 충실하여 내 방어를 국경에 한건 불가능. 이게 뭐냐면, 신강 자체의 부가지구는 신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동남에 있었던 여러 지역의 어떤 그 부의 세금을 부과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신강의 군사를 유지해야 된다. 이 내용이요. 자, 이렇게 형상을 근거해서 세방을 강화시키자 한다면 국량을 갑작스레 삭감 불가능한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 결과 이제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신강성이 만들어지죠. 예, 신장성 또는 신강성이라고 하죠. 자, 1874년 타이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 해방 사방농쟁을 절개 되었다. 그래서 연해 지역의 방어를 중시하냐 아니면 서북 지역의 방어를 중시하냐 논쟁인 것이다. 당시 직계총독 겸 북양대행시였던 이용장이 해방론을 주장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그의 이제 이러한 주장에 대응해서 자중당은 이 글을 통해서 세방을 통한 서북 지역의 회복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자,
청중시대 청조 정선시대 때 정복한 지역의 회복이라는 세방조에 기울이면서 청조 중앙은 좌정당은 신강 지역, 신강이라고 하죠, 또. 신강 지역의 회복을 임무를 맡겼고, 그다음에 좌정당 등에 의해서 약 10년 동안의 노력의 신강이 다시 회복되고, 1884년 신장의 내지하를 목표한 신강성, 신장성을 설치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신장 설치가 되는데,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신강 지역을 내지하자는 그 일반 성으로 이제 만들자는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좌정당의 이제 신강 지역 회복을 통해서 요게 신장성, 신강성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밑에는 이제 항주연합시대 조선총략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뭐 한국사와 관련된 거, 이제 빨리 알려진 사료죠.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그냥 한번, 밑에 거 내용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이미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사료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사료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내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총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 천, 어, 그 조선총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청정부에서는 일본에 파견된 일본 공사관의 참전 항조연이 1890년, 1880년 9월 도쿄에 귀국 앞선 조선정부 일본 방문 수신사, 제2차 수신사죠. 이걸 김홍진이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항조연하고 김홍진 간의 대화 내용을 항조연이 자세하게 이제 적어서 필담을 적어 최고 만들어준 거야. 네. 그 내용은 조선의 금민의 근본은 바로 러시아의 침략을 맞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자주 나오는 기축 문제죠. 일본과 결탁하고 미국과 연맹을 맺으면서 자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자, 이러한 항조연의 주장이 조선 국내에 들어와서 큰 정치적 파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결국 이용장 등 조선 외교를 담당하는 양국파 관료들 그는 조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데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근대 한중 관계에 이에서 이 사주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조총산민수용 무역장전이 있는데, 요거는 뭐 한국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강원이라는 사람이 쓴 위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용장을 도와서 양무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양목파 관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양목파라고 하면 뭐만 도입하자는 거야. 문물 제도나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문물 제도 아니야. 이제 기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무기 제도, 무기 같은 것들만 도입하자고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뭘 이제 주장하냐면 그 의회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해요. 의회제도. 예. 그래갖고, 의회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하자. 의회를 제도를 도입해서. 이건 약간 이제 범법운동하고 좀 비슷하죠. 예. 그래갖고, 양문파 관료지만, 서양의 의회제도의 어떤 특징 같은 걸 파악하고, 그걸 이제, 주장하는 그런 책들을 이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정강이라는 사람이 썼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의원은 서양의 의회제를 가진 장점을 또 소개해주고, 그리고 서양의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근대 계약파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예. 그래서 요 정강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양국파이면서도 의회의 주장을 했던, 의회 성립의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양목파 관료지만 그 뭐냐면 범법자강적 요소를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도 이제 의회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네, 두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이에요.